제가 2018년부터 계속 달러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는 건요. 달러의 가치 상승도 맞지만은 원화의 약세 때문입니다. 실제 환율은요, 이제 1,300원짜리 급등을 한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화는 더더욱 가치가 이제 폭락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폐는 앞으로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폭락이 대한민국 경제의 폭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화폐 개혁, 화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새로운 화폐가 생기면서요,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비에르 밀레이가 들고 나온 정책이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아르헨티나 화폐를 없애고 달러를 공용통화로 채택하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달러를 공용통화로 채택하겠다는 건요,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국화폐가 힘을 잃고 국민들은 기준통화를 이용하게 되는데, 북한이나 남미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많이 사라졌었잖아요. 그런 국가에서 사용이 되었었어요. 최근에는 어떤가요? 주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요. 달러나 유로,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원화의 약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다른 통화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브릭스가 공용화폐를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사우디, 브라질, 인도 등이 포함됐었죠.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요. 환율이 급등했는 국가들이에요. 급등하고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요, 경제력은 있지만은 화폐 조절에 실패해서요, 환율이 상승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화폐들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달러에 대항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화폐 통화량을 조절 못했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들 화폐 가치도 쓸모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새로운 경제 공동체에 포함이 되면서 화폐가 이렇게 변화할 것 같아요. 실제 서브프라임 이후에요,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한테다가 우리 3국 경제 공동체 만들어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자, 경제 규모가 미국하고 맞먹는다라고 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싫어라고 하면서 거절했었거든요. 이제 중국은 브릭스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화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기축통화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달러, 또 유럽의 중심인 유로, 브릭스를 중심으로 이제 브릭스와, 그리고 엔화도 기축통화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닐 뿐더러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브릭스와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왜 그러냐면은, 이게 평균의 개념인데, 2010년 전후로 독일의 경제가 상당히 좋았어요. 유럽을 통합하면서 독일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독일의 1마르크가 100원이고요, 그리스의 1디마르크가 50원이라고 할때이 둘을 합쳐서 유로화를 발행하게 되면요, 1유로당 75원이 되죠. 그러면은 독일 입장에서는 25%의 화폐 가치 하락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50%의 화폐 가치 상승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낮아졌으니까 수출이 더잘 되는 거죠. 관광객들도 똑같은 유로니까 독일의 물가가 더 저렴해졌네? 그러면서 독일에 관광도 가게 되고,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 등도요, 미국에 맞서는 경제 공동체 공용 화폐를 만들지만은 한편으로는 독일과 프랑스처럼 그런 빅 브라더를 꿈꾸면서 다시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일본처럼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든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죠. 아니면 미국에 계속 붙어가지고 미국의 지원 아래서 뭐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대신에 미국의 갑질 등을 좀 감당해내야겠죠. 아니면은 브릭스에 붙어서 다시 경쟁 체제 돌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또한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환율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르헨티나의 달러 라이제이션은요, 브릭스화냐 달러냐, 그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결국 화폐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유로가 통합을 했었고, 이제 브릭스가 뭉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같은 자국화폐가 약한 국가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달러냐, 유로냐, 브릭스화냐.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다른 국가의 화폐 또는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시는 게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좀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